벌써 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잠옷실을 위해서 또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좋은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도 정말 그런 표정으로 좀 해주세요. 우리 두 손을 들어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얼굴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금양로 시간에 특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저는 예배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에 대하여 특별한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논문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제가 너무 미국 교회나 미국 문화를 모르고 한국으로 나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공부만 한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네, 저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맨날 읽고 쓰는 것만 했기 때문에 정말 말하거나 듣는 것들을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꾸 미국 교회 가는 것도 좀 꺼려지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우리 식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큰 미국 교회를 하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락이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뭐 설명을 해주는데 교인이 한 만 명 정도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 이 예배는 한 천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더니 그때 제가 이제 36살 때였는데 나이는 그렇지만 모습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 소개를 듣고 그 사람이 제가 한국에서 온 어떤 저명한 목사인지 알고 강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한 40분쯤 그냥 찬양을 했어요. 저는 영어로 찬양을 부르면서 그동안 어떤 느낌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찬양하는 중에 제가 처음으로 영어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리고 찬양하는 중에 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40분의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 목사님이 나와서 4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여자 목사님의 남편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40분 정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벌써 한 2시간 정도 예배가 지나갔는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마지막 목사님의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저녁에 다시 모입시다.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하면서 늘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한국에 돌아오면 제가 목회할 교회 예배 이런 걸 생각하면서 현대 예배는 한 시간이 넘어가는 건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두 시간 예배를 드리고도 아쉽지만 다시 모입시다 라고 하는 그것에 저의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무슨 예배일까?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흔히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을 한번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민 가방으로 가방을 다 싸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LA에서 열흘 정도를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소위 많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찾아간 교회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예배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제 포인트는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 예배 가운데 회중이 그 모이는 모습, 이게 뭔가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LA에 있는 교회들을 쭉 방문하게 되었을 때 지금도 제일 인상에 남는 것은 한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시간
제가 여러분 놀랄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낮 예배 시간이 주일 예배가 3시간 반을 드립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교회는 2시간 반, 2시간, 어떤 교회는 딱 1시간의 예배를 마치기도 했어요. 제가 본 것은 예배의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이 예배 회복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1월이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모였다는 이 공동체는 예배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모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구약에 있는 제사를 가지고 지금 현대 예배의 모형인 제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번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 예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의 제사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의 예배는 제사장이 대신 드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가 각을 뜹니다. 단지 제사장은 그 사람이 잡은 각을 뜬 소를 대신 드려줄 뿐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직접 소를 잡아 피가 튀고 비릿한 피냄새를 맡으며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잡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저는 아주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나 오늘 예배 보러 간다는 말, 우리가 흔히 물론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여기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의 관객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 예배의 배우로, 주역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성경을 봉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돕기 위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돕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최적의 환경이란 좋은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는 설교가 지루하다, 설교가 길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지루함으로 만들어 간다면 분명히 저의 잘못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표정, 모습, 태도를 보며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을 볼 때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연극을 하다가 막 대사를 하다가 조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상대방이 대사를 하는데 잠깐 졸게 이러는 사람을 보셨어요?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배의 배우가 되어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시간에 얼마나 긴장하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같았으면 좋겠다,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긴장합니다. 저는 주일을 지나고 나면 정말 몸이 이렇게 탈진됐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왜? 하루 종일 너무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는 시간에 저는 여기 나오기 전부터 늘 예배, 똑같은 예배를 반복하고 있지만 실수하지 않으려고 계속 쳐다봅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저는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설교자의 고충이 무엇일까요? 설교자로 서 있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특히 신체적인 일. 그래서 여기에 오기 전에는 늘 화장실을 다녀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하면서 예전에는 큰 강대상이 있었잖아요. 강대상 바로 밑에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불안한 거예요. 긴장이 되고. 2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20년 동안 화장실을 써보셨습니까? 한 번도 쓴 적이 없대요. 그러나 그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만나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몇 년 전 반포에서 어떤 집회를 인도할 때였어요. 설교하는 도중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배 설교 중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중간으로 뛰어나갔어요. 설교자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봐 얼마나 힘들고 긴장하는지 아세요? 설교자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예배를 예배되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헌신하며 나는 얼마나 노력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그 이야기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옛날 어느 임금님이 국민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벌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모든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은 다 포도주만 한 병씩 가져와라. 그리고 포도주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따라서 먹는 거죠. 사람들이 포도주를 다 따라서 이제 포도주를 떠먹는데 이상한 겁니다. 맹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가져오니까 나는 물을 가져와도 되겠지 했는데 다 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맹물이 되었다. 여러분, 맛있는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 회중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이 예배가 정말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계속 다닐까 말까 결정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가대의 찬양이나 목사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를 결정한답니다. 또 옆에를 쳐다보는 분이 계시네요. 네.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우리들이 여기에 서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살았던 간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일주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았던 간증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충만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 표시를 좀 하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족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자, 여기 누구든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자기 손으로 재물을 잡는다는 거예요. 동물을 죽이며 내 죄가 얼마나 무섭게 죽는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으며 내 죄가 사해진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여기에 표시를 하시고,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기에도 표시를 하세요. 흠 없는과 기쁘게 받으시도록. 자, 우리들이 어떤 예물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소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라. 흠 없는 제물은 아무거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죠? 그의 소산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죠? 그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농산물이 비쌌는지 아니면 양이 비쌌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물을 바꿔봅시다. 가인은 자기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새끼 중에 하나를 드렸다. 누구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일에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제 안에는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화날 수 있는 일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는 거죠. 주일에 저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 자고 충분히 잠을 자고 주일날 네 번 다섯 번 설교하는 중에 제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를 않아요. 저도 수십 년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토요일만 되면 주일날 설교할 것 때문에 잠이 잘 오지를 않아요. 어제도 일찍 자려고 누웠다가 결국은 뒤척이고 결국은 수면제를 먹고 잤어요. 왜? 오늘 제가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좋은 컨디션으로 여기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밤을 지샐 수 없는 거예요. 주일날 가끔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회의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이 맞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회의를 하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예배 전인데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만하죠. 고만합니다. 그렇다고 감정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그런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수 없나요? 그때 저는 이 앞에 나와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 연약함으로, 제 감정으로 인하여 말씀이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함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고, 그런 희생과 노력을 통하여 우리들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이런 희생과 노력이 사라져버려. 여러분들이 어떤 옷이든 입고 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좋은 옷, 양복을 입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어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토요일 날 밤새도록 놀고 술을 먹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겠는가? 사실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율법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최고의 배우로 주역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어떤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왔습니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는데 우리들은 예배 행위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예배가 형식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전 요즘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여러 종류의 예배입니다. 뭐 박사학위 축하 예배, 뭐 칠순 예배, 뭐 돌 예배. 가만히 보면 돌 잔치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의 예배를 해치워요. 박사학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앞부분의 예배를 해치워요. 우리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명절에 드리는 예배들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해치워요. 이거는 뭔가 우리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칠순 예배, 돌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우리들에게 형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은 우리 찬양대가 특송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찬양대가 특송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뭐예요? 박수를 쳐요. 박수를 치는 게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왜 박수를 치나요? 찬양대가 박수를 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기쁘시겠죠? 감사해요. 박수를 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오,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못했을 때는 이렇게 쳐요. 잘하면 세게 치고. 찬양대가 찬양하라는 것은 그들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오 감사해요. 이것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이유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었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 처음 목회를 할 때 그때는 여기 큰 강단이 있었죠. 강단에 제가 빨간 글씨로 굵게 기도는 3분 이내에 써놨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가끔 길어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잠들면 예배 끝날 때까지 못 깨어나요.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가 나쁜 건 아닌데 기도 때문에 예배가 방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예배 시간에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어떤 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한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돕는 일들이 돼. 만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구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여러분들 예배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준비가 되어질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영적 매너리즘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영적 매너리즘이 뭐예요? 그냥 이제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자기의 편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내가 편하면 오고 내가 편치 않으면 안 오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지극히 이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다섯 개를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편한 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오는 시간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제일 편리한 시간에 되는 대로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배는 헌신이 없어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의도적인 고난과 의도적인 불편을 경험할 수 없을까? 우리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오며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순서와 예배 준비하는 부분들 가운데 내가 의도적으로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 내가 의도적으로 당할 수 있는 불편함은 무엇인가? 사실은 이 고난과 불편함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감격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일 텐데 저는 이런 표현도 쓰고 싶어요. 불편함과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조금은 적극적인 불편과 적극적인 고난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1981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이 토시히토 세코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훈련을 했습니까? 토시히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침에 10km, 저녁에 오후에 12km를 달립니다. 매일 22km, 365일, 그는 8,000km를 달렸습니다. 22km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끊임없이 달렸던 그 연습이 나로 하여금 우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것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끊임없이 훈련되는 시간을 통하여 어느 날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해 보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요. 각을 뜹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동물의 가죽을 찢으며 하나님 나의 인격의 모난 부분들 하나님 저의 죄스러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가 보이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보이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비릿하고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 내장을 꺼내며 그들이 느꼈던 것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게 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죽습니다. 그것이 제사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레위기 5장으로 넘어가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속건제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성물에 대하여 지은 죄,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하여 지은 죄입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는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잘못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가지고 나오고 너희들이 잘못한 사람에게 보상을 할 때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거 갚고 나와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드리는 일과 우리들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보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갚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로 인하여 누군가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누군가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빚을 지었으면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갚고 나와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솔직하게 그분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십시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내가 빚진 일로 인하여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뻔뻔하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럽지만 가서 잘못을 피십시오. 당신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무릎을 꿇고 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아니 당신이 무릎을 꿇고 비참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그 아픔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만들어주실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해에 읽었던 크리스천이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2015년 7, 8월호에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0년 10월 30일 밤 11시 56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안토니오 모리스 스미스가 34살의 나이에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총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온 전화는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끔찍히 아꼈던 아들이 18살 난 아이에게 총에 맞아 죽었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기도도 나오지 아니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재판하는 자리에 18살짜리 아이가 나왔고 그 아이의 부모들이 그 자식을 위하여 울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로버트 스미스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내가 설교하는 것을 너는 믿느냐?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했고 요셉과 욥의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고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고,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한 것을 너는 믿느냐? 18살짜리 그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감옥에 내가 너를 용서하면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고 편지를 쓰는 그 시간이 3년이 지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용서란 내 기억에서 가시를 빼는 것이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갑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때 읽었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까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군요.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 우리의 손으로 짐승의 각을 뜨고 피냄새를 맡고 역겨운 내장의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만났던 영의 아들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영적으로 나온 아들이었어요. 그는 노예였습니다. 주인을 피해 도망 나왔던,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있던 그가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됩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을 나오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주인을 찾아가라. 용서를 빌어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줍니다. 빌레몬서.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나에게 올려주십시오. 뭘까요? 오네시모가 영적인 아들이 되었는데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하여 해결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 가서 너의 잘못한 것을 빌어라. 어쩌면 거기 가서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근데 오네시모에게 그 어려운 일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낭만적이고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제가 1월 들어서부터 계속 하고 있죠.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마음을 이해를 하세요. 제가 오래 들었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사는데 변화가 없어요. 삶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주일에 나올 때 간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피냄새가 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결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주 할 거니까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사회본 목사님. 네. 네. 어제와는 다른 오늘, 또 오늘하고 다른 내일이 되기 위해서는 제 삶의 말씀에 대한 묵상, 또 진지한 실천이 있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저도 벌써 이제 만나교회 온 지 6년 차가 돼서 제 속에 있는 또는 제게 있는 그런 매너리즘은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결단한 것은 제 그 출근 시간을 한 10분 정도 더 땡겨볼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또 차분하게 또 적용할 점들을 찾아볼 그런 마음의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원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누가 한번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어디? 아, 저기 마이크 옮겨주시고 먼저 장로님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 네. 예, 오늘 말씀에서 저의 속죄를 위해 제사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오셔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거룩하고 헌신된 예배자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새가족 동산 김광석 나무 소속의 이순구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말씀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긴장했는가 그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생각난 것이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가정에서부터 출발했는가. 오늘 아침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과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주일과 주일 전날 토요일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끔 내 마음과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를 잘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기에 내 마음을 충분히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는 짰고요. 여기는 안 짠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기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세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 사람에게, 나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이야, 나 한 주를 이렇게 살 거야, 옆 사람에게 한번 입으로 나눠주세요.